Hi, kids. 트립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랬었어. 옆에서 이렇게 Hi, kids. 아, 못됐냐, 사람이? 이제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네. 저희를 보시면 알겠죠? 크리스마스가 토항공한 것 같은 우리 비주얼 보세요. 크리스마스 주에 여러분한테 할리데이 바이브를 잔뜩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만 되면 들리는 노래들 있잖아. 네. 미국에서도 그런 노래들이 있어.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그런 노래를 좀 추려봤어요. 네. 제가 구글에다가 Most Popular Christmas Song 이렇게 쳤더니 뭐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좀 달랐어. 그래서 빌보드 차트 기준이랑 음반 판매량 기준으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골라봤어요. 아, 애쓰셨네요. 엄청 애를 썼습니다. 힘들었겠다. 왜냐면 또 내가 막 골랐으면 그 이건 왜 없어? 또 막, 이거는 난 모르는데? 막 이럴까 봐 내가? 응? 이상하게 혼나는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들어가지고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노래다 보니까 요즘 노래는 없어요. 애기들은 모를 수도 있어. 애기들 모를 수도 있어. 할미들은 알아. 나는 알아. 우리는 알아. 난 이 시대를 살았어. 우리는 알아. 아 이거도 이 노래는 한국에서도 진짜 유명해요. 어디가? 하러 가나 봐. 좋겠다.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근데 이거 다 저작권 걸리겠네. 이건 돈 하나도 못 벌어요, 여러분. 즐기자. 와, 너무 옛날 느낌 저. 프렌즈 느낌. 우와. 야, 머리 봐. 멋있어. 우와. 둘이 뭐 있어? 지금 둘이 뭐 있다. 질투했어. 둘이 머리 같은 데서 했구나.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귀걸이 힙한데 이 노래 알지? 네 모를 수가 없지 알지 알지 제목이 뭘게요? Last Christmas요 누구게요? 저요 저요? When? 그게 뭐야? 가수 이름이 When? 왜 느낌표까지 들어가 When? 왜 이렇게 화가 나셨대? 이거는 1984년에 나온 노래입니다 진짜 옛날인가 보다. 완전 옛날. 흑백이야. 목소리 너무 좋지. 그치. 이 지지직거리는 이. 눈을 어디 들이붓고 있나 봐. 왜 앉아 계신 거야? 몰라. 너무 좋다. 그치? 크리스마스야 완전. And may all your Christmases be white. 찢었다. 찢었다. 야, 진짜. 목소리 무슨 일이야? 이게 몇 년도인지 알아맞혀봐요. 45년. 42년. 가까웠네. 와, 예리한데. 빙 크로스비라는 아주 전설적인 미국의 못 들어봤어요. 되게 이렇게 푹 젖게 되네, 크리스마스에. 되게 사실 우리가 안 살았던 세대인데도 그러니까, 이상하게 향수가 그 있어. 향수가 있어. 알지? 뭐지? 아, 너무 좋아. 아. 아, 너무 잘하신다. 되게 담백하게 부르는 거. 분노력이 없이. 빡. 아, 신나. 북 치고 싶어. 들어봐요.
끝난다. 들으면 그냥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이런 건 진짜 세월을 안 타. 맞아. 계속 좋아. 계속 리듬이 들어도. 너무 좋아. 그치? 앞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약간 감성 있는 크리스마스였으면 이거는 좀 이렇게 루돌프 튀어다니는 맞아, 것 맞아. 같은 크리스마스. 애들이 막 눈싸움 할 것 같은 크리스마스야. 아, Feliz Navidad. 그래서 호세 펠리시아노라는 분이 부른 건데 1970년 곡이에요. 그렇게 오래 안 됐네? 생각보다 또 엄청 오래된 곡은 아니고 요게 원래 호세 펠리시아노가 푸에르토리칸 가수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페니쉬로 하다가 뒤에는 이제 영어가 나오는 것 같아. 요것도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크리스마스 노래 중에 하나이죠, 여태까지. 이 도입부가 너무 좋아, 나는. 아. 가사 모르는. 목소리 너무 좋다. 이거 라이브로 들으면 진짜 좋겠다. 그러니까. 라이브 그 악기랑. 빰빰빰. 이야. 이것도 뭐 모를 그치, 수가 없는 그치. 노래지. 너무 좋지. 노래. 나 며칠 전에도 들었거든요. 그치. 1957년. 그렇게 오래 안 됐네. 바비 햄스라는 분이 부른 곡인데 요거는 라이브 버전을 제가 못 찾았어요. 이게 막 40몇 년도, 50몇 년도 이런 거는 진짜 라이브를 한 번도 안 한 곡들도 있어.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징글벨은 동요곡? 그치. 이게 그거를 약간 편곡한 버전이겠죠?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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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글벨. 내 노래 모르는 것 같아. 알아. 알아요. 모를 수 없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아 너무 좋다. 그치. 아 아주 그 김연자 선생님 표정이 같잖아? 표정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막 쫀득하게 부르시지. 트로트 같아. 아 너무 좋아. 행복해하면서 부르시지. 와 너무 좋다. 야, 아, 너무 신나 너무 신나. 언제 나왔어요? 1958년 노래. 브렌다 리신데 이분이 되게 어렸을 때 불렀어요. 찾을 수 있는 게 이거였어요. 이거는 이제 나이가 좀 드셨을 때 부른 거고. 아 근데 이 진짜 노래들이 다 하나같이 너무 좋네. 너무 좋아. 나 벌써 약간 설레요. 그치? 아! 이 앞에도 너무 좋지 않아? 그러니까. 이 악기 소리가? 하아! 하아! 너무 좋아. Jack Frost nipping at your nose. 아, 목소리 미쳤다. 목소리 귀 녹아. Yuletide carols being sung by choir and folks dressed up like Eskimos. 와, 에스키모만 알아들었다. Everybody knows a turkey and some mistletoe. 감사합니다. 네킹콜 네킹콜님. 진짜 목소리가 그러니까 예술이야. 되게 오래된 나무 같은 그렇게 뭔가 그런 느낌이 안정적이고. 있어. 어, 맞아 맞아. 이렇게 깊은 홍삼 부르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웃으시잖아. 그게 되게 개잘 부르지. 아 죽지. 자기도 알아. 자기가 개잘하는 거.
이건 뭐. 아. 아. 님 생각난다. 파인. Why are you making me sing? I hate singing. When do I even come in? I don't. Ah, 영상 너무 좋아. 여명. 오, 목소리 진짜. 와, 아, 크리스마스. 아, 웅장. 토끼는 왜 나오는 거지? 몰라. 처음에 재밌겠다. 따랑 따랑 따랑. 아, 산타 할아버지다. 아, 귀여워. 아, 레인디어야 진짜. 아, 강아지 신거구나. 할아버지랑? 귀여워. 그럼 너 선물 안 줘. 굴뚝. 옷도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 와이캐리 귀여워. 완벽하다. 완벽해. 아, 왕곡 듣고 싶다.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이거 진짜 불멸의 그러니까, 1위야 이건. 이거는 이걸 제칠만한 노래가 나올 수가 없어. 내가 보기에 3000년대 때도 이 노래 들어. 뭔 말인지 알지? 이게 1994년도에 나온 노래예요. 저작권 수익이 2017년 기준으로 약 750억.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그러니까 메가 히트라는 걸로도 표현이 안 될 만큼 엄청난 곡. 근데 심지어 이거의 작사가 머라이어 캐리고요. 작곡도 머라이어 캐리가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공동. 작곡. 그러면은 그냥 이거네. 그냥 겨울만 되면 얘는 따뜻한 거예요.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냥 노래만 들어도 크리스마스 기분이 났다는 게 너무 맞아. 신기해. 그냥 리듬만 딱 처음에만 들어도 약간 크리스마스 이렇게 맞아, 되잖아. 맞아. 그리고 나는 또 신기한 게 사실 나라마다 크리스마스에 먹는 음식이나 어떻게 셀러브레이트 하는지 다 다르잖아요. 크리스마스 안 챙기는 나라도 맞아, 당연히 있고 맞아, 맞아.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래를 들으면은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맞아. 다 공감할 수 있는 그 향수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좋다. 그것이 음악의 위대함이 아닐까요? 아, 마무리 그렇게 한다고? 아무튼 여러분도 진짜 이번 크리스마스 즐겁게 뜨겁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올 한 해 되게 힘들었잖아요, 우리? 맞아, 맞아요.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니까 안전한 선에서 가족들 많이 만나고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Bye, kids! 안녕!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치폼!